자, 오늘 결정적인 활약을 펼친 전준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요새 어떤 걸 먹길래 이렇게 타격감이 좋은 거예요? 네, 솔직히 따로 먹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일단은 팀이 중요한 기로에 섰고, 예, 저 또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시합에서 조금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최근에 전준우 선수에게 놀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예전에는 막 좀 당겨쳤는데 지금 계속 밀어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오늘처럼 그리 수비하는 건 난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수비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같이 좋은 플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일단은 배팅 타격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감이 좋을 때 조금 밀어치는 타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그 타이밍으로 가니까 밀어치는 타구도 나오고 조금 빨랐을 때는 또 당겨치는 타구도 나오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밀어치는 타구를 많이 치면 돈도 많이 벌게 되는데 연봉이 확 올라가는데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이빙 캐치하고 들어와서 롱코치 품에 안겨서 한참 이야기라던데 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가슴 아프지 않냐고 그래서 네. 예, 가슴 아프다고 예,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건데 네. 장인이 김바이 씨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감독할 때 선수인가 그랬을 걸 아마. 그런데 어쨌든 네. 자비 좀 많이 준비했거냐. 김바이 장인도 나이가 많은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좀 능력한.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예, 되는데. 예. 와, 그러면 뭐 능력하게 주는 말이다. 본인이 첫 번째 대답을 할 때 동기부여가 특별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최근에 와서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일단 팀에 동기부여 되는 거는 일단 아직까지 5강 싸움에서 처지지 않았고 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치상으로 뭐 최다 안타를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동기부여가 있어서 타격에서 집중력을 조금 많이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롯데 제안츠 분위기가 이렇게 막 좋아진 걸 본 적이... 제법 오래된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주로 어떤 얘기 많이 해줍니까? 이 후배들에게. 그냥 저는 좋은 소리 많이 안 하는데 조금 쓴소리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예, 네. 뭐 젊은 선수도 지금 많이 있고 투수 쪽에도 젊은 선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네. 많이 처지지 말고 젊음이 있으니까 좀 파이팅 있게 네. 니네가 이제 지금부터 니네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이팅 하자고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이팅이 좀 있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이 대목에서 말을 잘 주장 말을 잘 안 듣는 선수 보고 하시면 예, 아마 자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아닙니다. 진짜 없습니다. 없고 예.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말을 잘 듣고요. 예. 너무 착해서 후배들이 너무 고맙고 뭐 제가 이끈다기보다는 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 많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이긴 거는 2인복이에요. 미란다고 딱 2인복 붙으면 사실은 추가 막 미란다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선발 싸움인데 오늘 정말 잘 던졌거든요. 2인복이 이렇게 좋아진 게 뭐라고 생각해요? 같은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뒤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2인복 네. 선수가. 그 누구보다 선발로 돌기 전부터 운동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다시 운동 이제 선발로 돌아오면서 운동 그 루틴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 선발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이대호 선수도 인터뷰했고 오늘 결승 홈런도 때려냈고 또 홈런 때려냈을 때 더가웃에서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서 반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대호는 롯데에게 또 전준우 선수에게 어떤 선수입니까? 뭐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존경하는 선수고요. 제 선배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장인을 내게 자비 좀 많이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잘하기.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의 교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